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제주 현안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 후보자들이 구호에 맞춰 비행기를 날립니다.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겁니다.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 레이스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현안 해결을 약속하면서도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본인을 겨냥했던 김기현 후보의 탄핵 언급을 지적하며 통합의 당대표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당대표 원하십니까? 저 안철수 약속드립니다. 당원과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반면 김기현 후보는 여당은 말이 아닌 일로 정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당정 분리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여당은 대통령하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황교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과거 발언과 의혹, 행적들을 지적하며 본인만이 정통 보수라고 자임했고 시장 뽑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뭘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보수 가치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람 후보는 다른 후보를 평가하는 대신 보수 정당의 핵심은 책임지는 정치라며 난방비 부담 절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제주 도시가스 정압기와 배관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올라오기 전까지 등유에 보조를 하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일반과 청년 등 최고위원 후보 12명도 연설에 나서 저마다 제주 관련 약속을 쏟아내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에서 막을 올린 국민의힘 본경선은 모두 7차례 합동연설회를 비롯해 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4달 8일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